이렇게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시리즈를 저희 의원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결국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현장의 목소리 중에서 가장 주인공이신 거는 환우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날에 류마티스 전문의 선생님들과 환자분들, 정부 관계자들을 모시고 희귀 중증 난치 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고안할 수 있어서 정말로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와 관계없이 아프면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증, 중증, 흔한 질환, 희귀한 질환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의료진들, 특히 면역질환, 희귀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류마티스 전문가와 또 그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희귀 투병하고 계신 환우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돌보시는 의료진께는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현재 의료 공백으로 많이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솔직한 목소리를 주시면은 저도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을 잘 해결하도록